안녕, 슬리피입니다. 이제 모던하우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에서 세이백화점까지 5.4km가 나오네요. 모든 유튜버들이 사용한다는 그 소니 TX650 저도 이제 사서 오늘 처음으로 써보네요. 오늘 첫 게시일입니다.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딜리를 한 달 정도 쉬었어요. 방학도 있었고 또 휴가도 길게 갔다 오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한번 흐름이 끊기니까 또 다시 이 흥을 돋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딜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하면 흥이 날 텐데, 사실 딜리는 이웃끼리 배달 서비스인데 아무도 배달을 해줄게요 아니면 배달해주세요 그런 글이 하나도 없고, 제가 딜리인 제가 배달해준다고 했을 때만 이 배달 오더가 들어오니까 이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도 더 힘이 빠지고 흥도 빠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휴가 갔다 와서 딜리를 하는데 너무 배달하기가 싫은 거예요.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애들도 계약하고 시간적으로 여력이 생겼는데, 그때는 또 슬대표의 스타트업 리프트 편을 작업을 했어요. 올리는데 저는 한 3일 정도 딱 하고 올리고 딜리 다시 시작해야지 했는데, 그 3일 동안 한다는 게 2주를 끌었어요. 2주를 끌면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시 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또 괜찮네요. 우리가 왜 학원 갈 때도 되게 가기 싫다가 막상 가면 또 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모던하우스 되게 오랜만이라서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네요. 궁금하고. 오마이갓.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, 여기 바로 옆에가 코스트코거든요. 그래서 왔는 김에 코스트코 추석 선물 세트 위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거랑 바꿔서 이번 주는 코스트코, 다음 주에 모던하우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코스트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트코 제일 맛있는 거.